네, 미스크 장은희 책임 컨설턴트님을 모더레이터로 모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스크의 장은희라고 합니다. 사실 처음보다 책상에 좀 빈자리가 많이 늘기는 했는데 저는 더 떨리는 게 이 정도까지 이 시간까지 남아주셨다면은 이분들은 찐으로 이 자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드리는 질문이나 아니면 연사분들께 듣고 싶은 답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지금 심플플로 통해가지고 남겨주신다고 하면은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을 하시다 보면은 생각나시거나 하시고 싶으신 말들이 있으실 겁니다.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새로 고침 열심히 하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패널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제가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사실 어떤 고민점이 있거나 질문이 그 변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태설 책임 매니저님 처음에 이제 충청이 약간 노잼의 도시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충청남도 대전 바로 옆 동네 사람이거든요. 사실 충청도는 굉장히 해악의 미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좀 정정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역마다 그런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산하면 이제 현대중공업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그 선박산업이나 해양산업들이 좀 쇠퇴하면서 이제 지역이 함께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현대중공업이 지역사회와 협력 방향을 이렇게 고민하고 나눠주신다는 거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안정감과 공감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역사회와 협력 방안에 관련된 다양한 이제 현대중공업의 사업들을 만들어갈 때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도 반대하시기도 할 거고 이미 우리 자체가 이미 지역에 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왜 더 해야 되냐 막 이런 이야기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 매니저님께서 그런 지역사회와 협력 방향을 이뤄가실 때 어떤 부분에서 더 이런 고민 방향 그러니까 협력을 이끌어낸다 고민하시고 또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내부의 분들을 설득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런 대기업들을 설득하는 꿀팁을 얻어간다면 여기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포인트를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산업군들을 좀 설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먼저 뭐 저희 회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립한 지 55년 동안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세나 활동이나 기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활동들은 어떻게 보면 좀 원의 단편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주지만 좀 받는 게 별로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최근에 또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ESG나 CSR이에요. 예. 그런 부분 측면에서도 기부는 물론 뭐 저희 회사는 특별히 받는 건 없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활동은 계속 있을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기업의 미래가 과연 우리 내부의 손으로만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냐 했을 때는 결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면 그 사내벤처라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 저희가 뭐 비교적 늦게는 시작은 했지만 저희보다 훨씬 많이 한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사내벤처로서 많이 얻어진 결과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대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내벤처 투자는 줄이고 외부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저희도 공감은 하는 게 우리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미래가 새로운 기술 개발이 있는데 과연 그 기술 개발이 우리 현대중공업 독자적인 능력으로 다 마무리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봅니다. 그 부분이 진짜 저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양방향 협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우리 기획 부분에서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또 질문이 또 올라와 주셨어요. 약간 저도 한번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그 앞에서 발표했던 그냥 맨 앞장에 있었던 역할 중에 대기업의 이제 역할 중에 하나가 안정적 일자리를 지역에 제공한다
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에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안정적인 일자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또 지역 한편에서 보면은 그런 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다양한 산업들이 사실 또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역할들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에 아마 그 저는 처음 봤는데 보통 저희가 대기업에게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란데 마지막으로 이제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또는 지역의 중간 지원 조직에게 그 협업 제안 같은 것들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대기업이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제 중에 하나가 오픈 이노베이션일 것 같고 오늘도 굉장히 많은 키워드로 오픈 이노베이션이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에도 그런 울산대 같이 해서 포항의 포스코 포스텍처럼 울산 지역 혁신의 핵심 역할을 할 생각은 없는지 약간 혁신 생태계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질문이 들어와서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오랜 동안 저희 숙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울산 지역에서 업력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지역의 그 지역 혁신의 어떤 핵심 역할을 과연 수행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저희 그 딥테크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지역과 함께 더 현대중공업에 깊숙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활동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질문이 갔었어 갖고 제가 아마 답변들을 또 이제 다음 질문이 나한테 올 걸 기다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랜덤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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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훈 대표님. 네, 네. 사실 성수라고 하면은 네, 성수의 이제 헤이그라운드 보면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네, 리더이지 않으실까 생각도 들고 네, 근데 농담이고요. 사실 2014년도에 헤이그라운드가 있고 저희 미스크는 그 당시에 명동에 있으면서 사실 헤이그라운드가 성수에 있을 때 되게 많이 부러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도 2016년에 이제 헤이그라운드 입주를 하고 이제 옆에 이제 또 회사를 이제 나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 성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있고 성수 밸리가 생기고 지역에 모든 지역에서 아마 지자체 관계자분들이 그 성수의 그 사회혁신 밸리를 따라 만들기 위해서 다 많이들 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앞에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쨌든 성수도 지역에서 굉장히 서울이라는 지역의 지역은 핫하지만 성수라는 지역은 굉장히 외딴하게 떨어져 있었고 그런 곳에서 시작하게 된 아까 뭐 숲과 이런 이야기들 하셨지만 그런 숲과 강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헤이그라운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만들기 위해서 평상시에 허재영 대표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투 임팩트가 그런 고민을 풀어가는 데서 굉장히 다양한 리서치와 깊은 리서치를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노하우도 전달해 주신다고 하면은 여기 계신 중간 지원 조직분들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실 때 좀 참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젠트피케이션의 리더가 갑자기 돼서 네. 네.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성수동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생활하기에도 좋은 곳인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과 삶이라는 거를 개념적으로 구별하지만 사실 일하는 시간 중에 먹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총체적인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까 서울숲이라든지 뭐 그 강변이 가까운 거는 예시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어떤 지역에서 뭐 창업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에 실은 이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키울까라는 어떤 그 시각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고 싶은가? 소위 말하면 뭐 아까 노잼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뭐 사실은 그냥 재미있나? 매력적인가? 뭐 특히 이제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여기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인가? 라는 질문이 저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저희가 성수동이 지금은 뭐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되고 그냥 이 분야와 상관없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시아에서 뭐 해외에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요새는 성수동을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정말 뭐 맛있고 즐길 거리가 많고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동네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최근에 저희가 운영하는 헤이그라운드 입주 신청을 할 때 대표님께 왜 입주 신청을 하시게 됐는지, 왜 그 동네에서 이 동네로 오시려고 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 직원들이 성수동 가고 싶다는데요. 성수동 되게 맛있는 거 많다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랑은 전혀 관련 없는 의사결정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들이 인재를 모으는 되게 중요한 결국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더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셨을 때 좀 사례를 찾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뭔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시는 뭐 그 고민을 푸는 스스로의 단계가 있으실까요? 사실 뭐 몇 가지 단계 거쳤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그 임팩트 스퀘어랑 조인트 벤처를 세워서 그 성수동에 오기 전에 선정 능력 근처에서 작은 코워킹 스페이스를 허브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2년 운영을 했었어요. 여기 당시 같이 했던 분도 와 계시지만, 사실 재밌게는 했는데 비즈니스 차원에서 성공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커뮤니티가 활성화됐지만 왜 사업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희 그 당시 리더십들이 회고를 많이 했었고, 사실 그걸 반영하면서 성수동으로 옮겨왔거든요. 사실 직접적인 경험만큼 중요한 건 없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저희가 해외에서 조금 그래도 활성화된 커뮤니티 분들을 그 당시부터 만나긴 했던 것 같아요. 같은 허브인데 잘 되는 나라가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그 당시에 되게 잘 되고 있었거든요. 허브 싱가포르의 리더를 만나서 좀 많은 이제 조언을 듣기도 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저희 루트 임팩트 같은 경우는 특히 성수동으로 갈 때에 뭐 레퍼런스도 있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자포스의 토니 쉐이가 주도했던 라스베가스의 다운타운 프로젝트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많이 저희가 참고를 했었고, 토니 쉐이랑도 얘기도 나눴었고, 심지어 저희가 성수동에 오픈했던 쉐어하우스를 그 다운타운 프로젝트 안에 디웰 베가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조금 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건 저는 절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국내외의 사례도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왜 헤이그라운드가 성수동을 선택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래도 들렸었는데, 사실 그 앞단에 이제 작은 파일럿 프로그램도 있었고 실패를 했고 회고를 했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좀 전달받지 못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러한 결과로 이제 많은 직원들이 성수동에서 일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했지만, 여기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그런 반대로 그런 좋은 스타트업 커뮤니티 문화를 어느 정도 또 위협을 하고 있는지. 네. 네, 아주 큰 위협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젠티피케이션에 대해서 아까 이제 뭐 너무 빠르게 지나갔지만 마지막에 두 번째 질문에서 뭐 저를 포함한 여러 그 당시 리더가 우리가 조금 더 규모 있게 자산을 확보했다면 어땠을까? 사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게 우리의 자산화가 지역 자산화가 됐다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니, 너무 정말 서울에 그냥 딱 교외에 있는 어떤 그냥 그런 동네였어요. 그냥 길에는 그 오래된 금은방이 있고 약간 이런 동네였거든요. 2014년에. 그래서 이 지역이 그렇게 갑자기 트렌드를 선도하고 힙한 동네가 될까라는 거는 정말 한 번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서프라이즈였고, 사실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됐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성동 구청장님하고도 이제 이런 젠티피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젠티피케이션 자체가 되게 막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과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부동산 산업의 어떤 그 다이나믹스를 고려했을 때 쉽지는 않은데,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사후적으로 어떻게 감소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면 성동구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성동구에 많은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 여러 오피스 빌딩이 지어질 때에 성동구에서 그 구단이 살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그 건축 과정에 제공을 하고 1층의 일정 부분을 그 기여를 받습니다. 그 공간을 기여를 받으면 그거를 창업 지원 공간이나 이제 소상공인들,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하는 등 이제 이런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민간의 플레이어들도 최대한 좀 그런 부분들의 속도를 좀 벌고 이 버퍼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한 이제 또 자본 제공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겼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또 이제 막거나 또는 좀 속도를 늦추거나 하는 또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셔서 다음 지역 서밋에서 그런 고민들도 또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김종현 대표님 질문. 아마 이제 복잡계 얘기를 너무 다들 열정적으로 들으셔서 이게 궁금하셨나봐요.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아, 예, 저는 전공이 종교학입니다. 예, 저는 이제 신부님이 되는 게 꿈이어서 예, 대학을 갈 때 예, 종교학을 선택했습니다. 아, 네, 대표님이 만약에 신부님 되셨으면 미사 시간에 어느 누구 한 명도 안 졸고 예. 성경 말씀을 정말 경청해서 들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부님들은 강론이라는 걸 합니다. 강론을 통해 가지고 믿습니까 이런 걸 좀 할 수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복잡계 얘기가 굉장히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제주도의 창업 생태계네 그 생태계를 이제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복잡계 의미로 봤을 때. 좀 그런 데서 선도하고 있는 리더 그룹이 좀 있는지. 리더 그룹 있었죠. 우리 뭐 전정환 센터장이 10년 동안 그 제가 말한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제주를 떠나서 지금 제주도에 되게 큰 구멍이 좀 나 있는 상황이죠. 과거에는 약간 초기에 이제 다음이 제주에 내려가서 잘 정착했냐라고 하면 퀘스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음 출신들이 뭐 저도 다음 출신이고 전정환 센터장도 다음 출신이고. 도청 이제 국장도 이제 다음 출신이 가면서 약간 뭔가 이런 새로운 방식의 사고 방법들을 지역에 적용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었고 그런 흐름들이 초기에 지역의 로컬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많은 기여를 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 이제 자극제가 됐던 충분한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다행스럽게 제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에 오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네트워크의 힘도 상당히 크지만 제주를 애정하는 사람들의 오감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네트워크도 제주가 좋은 창업 상태계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생명은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지원 조직의 기능은 전문성을 가지기보다 빠르게 공무원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중간 지원 조직이 복합 적응계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원래 이제 중간 조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복합계적 사고거든요. 그래서 위에 누군가는 기획을 했고 그 기획에 따라 팔다리가 행동해야 되는 그룹이 필요하니까 자원을 내려줄 테니까 너는 배분을 해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말단의 어떠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창업 생태계를 움직이고 있는 핵심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 이상을 높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직이 크든 작든 간에 뭐 아까 된 것처럼 테크노파크 이런 데들은 뭐 천억이 넘는데 창조경제센터 뭐 100억 전후로 이제 움직이는 데들도 많을 텐데 그러한 이제 그 자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문화를 선도하는 것들은 우리다라고 하는 자부심만이 저는 이제 창업 중간 지원 조직 아니면 창업 지원 기관들이 이 생태계 핵심에 서 있는 가장 큰 이제 문화적인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간 제주에서 그런 혁신적인 복잡계를 가진 중간 지원 조직이 좀 더 혁신을 변화를 이끌어 나갈 때 사실 저희가 제주라서 가능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제주라서 힘든 점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복잡 적응계 방식에서는 모든 고유의 생태계는 고유하다, 복제 불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 성공하면 제주 때문인 거고요. 제주가 실패해도 제주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주는 이제 관광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처음 제주에 내려갈 때 이제 직원들한테 물어봤죠. 제주에 회사를 옮기는데 뭐가 걱정되니? 그러면 제 첫 번째 질문이 제주에 레미안 아파트 있나요? 이렇게 주거. 두 번째 제주에 스타벅스 있나요?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제가 왜 F&B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냐? 제주에 놀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주에서 이제 연애를 하면서 연애를 하는데 수제 피자를 먹을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 로컬 푸드로 창업을 할 때 그만큼 이제 제주가 그렇게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도 관광 비즈니스도 그렇고 그렇게 뛰어난 부분들은 아니었는데 다만 이제 어떤 분이 아까 이제 SO 전략이라고 했죠. 결국은 변화는 강점을 인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변화를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가 갖고 있는 자연성 아니면 어떤 이제 연결성 같은 것들을 주목했던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복잡 적응계라고 하는 인터넷 세상에 복잡 적응계의 가장 그냥 표본이거든요.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 전략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제주에서 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제주에 가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전부 다 제주에 내려가니까 할 일 없어서 전부 다 블로거가 됐어요. 제주의 맛집들 소개하는 정보가 되고 이런 우연들의 쌓임으로 인해가지고 하나의 생태계는 발전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주는 솔직히 상당히 위기입니다. 전적원 세태를 가신 다음부터 많은 위기여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주도 그 관광에 대한 매력도 조사를 컨슈머 인사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매월 하거든요. 매월 하는데 부동의 1위에서 지금은 거의 한 4, 5위권. 그래서 이제 충청권, 노잼, 충청권 말고는 바로 위에 제주가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거는 아마 외부의 환경의 변화와 이거에 대응하는 어떠한 이제 방식이 아직 제대로 좀 승리에 취했다 그럴까요? 제주도가 무조건 올 거야라는 기대 때문에 혁신을 좀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다시 이 위기의식이 좀 새로운 방법의 혁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같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진짜 빨리 가고 있어서 교수님 두 번째인 줄 알았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교수님께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학에 희망이 있나 더욱 힘이 빠집니다. 네, 저는 또 들으면서 대학 등록금이 올라야 지역의 대학이 또 성공하나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는데 아마 이제 대학이 지역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느낌도 있습니다. 위기니까 국립대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대학 특히 지방 국립대학이 좀 더 지역 문제에 깊숙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고 어제 제가 교수님께도 약간 비슷한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지역 대학의 발전과 커뮤니티의 발전을 얘기할 때 저희가 해외 대학 사례들 진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앞서서도 나왔었고 근데 그 해외 커뮤니티와 우리 또 국내 커뮤니티 사람들 문화는 또 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것을 무조건 따라오기보다는 지역 대학들이 그 우리나라의 국민의 그 커뮤니티의 특성에 맞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아까 우리 김동연 대표님 말씀하셨던 또 인재도 양성이 돼서 그게 다시 지역으로 선순환되고 그들이 그래서 서울 성수로만 가지 않고 지역에 남을 것 같은데 대기업만 꼭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역할에서 이제 지역 대학이 가져야 되는 문화적 우리가 선도적 특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질문이 되게 많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먼저 귀에 들어왔던 거는 그 등록금을 올려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싸구려 교육이라고 그랬지만 등록금을 올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등록금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부가 조금만 더 투자하면 조금만 더가 지금의 두 배 내지 세 배 이게 결코 많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중고에 좀 학령인구 감소하는 거나 이런 걸 고려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소위 뭐 일부 정치권의 세계는 무상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금 더 투자가 더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로 국립대학에서는 특히 책무성이 조금 더 보다 강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학 문제만은 아니고 얼마 전에 뭐고 R&D 문제에서도 네이처 인덱스에서 돈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한국의 R&D가 성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교육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나오는 성과도 정말 미약하고 뭐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투자 부분을 빼고 나면은 대학의 진짜 큰 혁신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지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산화 연관이 합쳐지는 생태계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지자체도 좀 도와줘야 될 거고 대학 자체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한테 1-2천억 원 이상의 돈을 주고 제가 총장을 한다면은 정말로 한 멋있는 건물 하나 짓고도 싶어요. 한 10층짜리 건물 하나 져서 1-3층은 기업, 3-4층 정도는 기업이 들어오고 또 연구소도 들어오고 학생들도 그 안에 있고 사실은 지역의 학생들이요. 대전에 사는 학생들만 해도 대덕 연구단지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저기 스타트업들 성공해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가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자기가 졸업하고 어딜 가겠다고 그러는데 막연히 그냥 삼성, LG,
뭐 저 토목공항, 환경공항 사람 좀 수공 정도 뭐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게 하려면 아이들의 눈을 좀 크게 띄워줘야 되는데 아이들한테만 이렇게 맡길 일이 아니고 학교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한 다른 기관들이 같이 좀 묶어져야 되지 않나. 마찬가지로 교육도 생태계 안에 포함되는 그런 그림이 됐으면 저는 제일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루트 임팩트에서 성수 다음으로 대전 유성구를 한번 생각하셔서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저 이제 한 5분 정도 남아가지고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변화를 이제 이끄시는 리더로 이제 이 자리에 쓰셨는데 아마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저희들 고민은 그럼 우리 이후. 예, 이제 인재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루트 임팩트 같이 이제 성수를 중심으로 하는 왔을 때 사실 루트 임팩트, 임팩트 스퀘어, 뭐 그다음에 소풍 등등 이제 1세대들이 있고 근데 2세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안 보인다라는 그런 질문들을 사실 저희 측에서도 내부적으로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대표님의 이것에 대한 좀 비전이나 좀 바라시는 반들이 있는지. 네, 너무 묵직한 질문이어가지고, 예, 사실 사전 질문 이거 주셨을 때 사실 생각이 조금 많아지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좋은 질문 주셔 감사드리고, 실은 비슷한 고민을 최근에 그 앵커 주제 리더들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만든 그 임팩트 얼라이언스 협의체에서 저희가 되게 활발하게 이사회로 이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19년에 세운 임팩트 얼라이언스가 이제 3년이 지나서 이제 다음 이사분들을 좀 모셔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이거는 저희 좀 비영리나 소셜 쪽 세대 특징이기도 하지만 사실 좀 세대가 저희 윗세대랑 저희가 좀 단절되었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좀 그랬던 게 특히 비영리 조직 쪽에서는 큰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저희 1세대라고 표현하셔서 약간 민망하긴 한데 저희 1세대가 다 80년대 초반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의도적으로 90년대생의 창업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사회로 모셔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뭐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겠지만 그게 하나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그 앵커 조직들에서 각 조직들 다 뭐 저 포함해서 다 대표를 아직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조직 안에서 다음 세대 리더십을 키우고 잘 승계하기 위한 계획들이 조금씩 이제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알럼나이들이 또 이제 새롭게 창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들을 좀 함께 또 모색해야 되지 않나 고민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슷한 질문으로 저희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요즘에 이제 대학생분들이 전보단 나아졌지만 아직도 많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고민과 질문이 또 있으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라나 지금 이제 대학 세대, 청년 세대들이 좀 세상에 부딪힘을 가졌을 때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한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자녀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많은 청년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실 것 같아서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좀 키웠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총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도권의 한계도 많이 느끼고 그랬는데요. 이 뭐 여러 형태의 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조금 이렇게 그 우리 아이들이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 같은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뭐 일부 보고 뭐죠? 무슨 코인가 하는 잉어 같은 경우에는 어항에 놔두면 10cm, 뭐 바다로 나가면 1m 이상 자란다고 그러는데 학생들 스스로도 자기를 그 어항이나 뭐 연못 정도에다가 가둬놓고 사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그게 뭐 혼자 그렇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주변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들도 많은데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같이 해야 될 일들은 아이들이 그 1m, 2m씩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뭐 파고 들어가면은 맨날 뭐 가정교육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뭐 지역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처럼 지역이 정말로 아이들을 키워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김태철 책임 매니저 이제 그냥
한 30초 내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대기업이 오픈 이노벨 통해 스타트업 발굴에 협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들어와서 추천도 받아서요. 네. 아, 그래요. 아, 아까도 그와 유사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네. 이 대기업이 지금은 혼자서 할 수 있을 거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은 아시잖아요. 대기업은 굉장히 조직이 경직되고 보수적입니다. 의사결정이 굉장히 늦습니다. 근데 스타트업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시대 상황에 맞는 기술 개발이든 제품 개발을 요구를 하는데 대기업 내에서 그거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과 자본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은 우리가 요구하는 시간에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몇 번 PC를 했는데 저희 요구사항에 딱 맞게끔 갖고 온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네, 대기업에도 보수적이지 않고 진취적인 인재들이 더 많아져서 스타트업들과 더 활발한 협력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김종현 대표님께 은혜 받고 끝내고 싶어서 마지막 했습니다. 네, 우리 없으셔서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제주에 이런 인재상이 필요하다라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아니 뭐 이제 복잡 적응계라고 하는 영역에서의 인재상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창조적이고 협력, 혼자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한 인재를 키우려면 마을이 키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상호작용을 설계를 해야 이 아이가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지심리학에서는 창조적인 인간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창조적인 커뮤니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커뮤니티에 있느냐에 따라서 창조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후세대들이 창조성이 있다라고 만들고 싶다면 우리와 그들과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드느냐로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역의 자원에 상관없이 지역 내에서 창조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노력해 주실 것 같고요. 네, 이런 피드백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다섯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